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아들이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법률 지식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적극 방어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아들 진술서를 직접 손봤다는 증언도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유명 자유령 사립고에 입학한 아들 정씨는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A씨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다녔던 사립고 교사에 따르면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학교 폭력을 당한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씨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를 겪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고 2018년 2월부터 학교에 가지 못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다른 학교 폭력 행위와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정씨는 A씨 외에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습니다. 그 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2020학년도 정씨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학폭을 당한 A씨는 결국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씨가 재학 중인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씨에 대한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이름만 들어도 덜덜 떨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가해자는 유복한 집안의 명문대를 다니며 산다는 게 억울하다. 퇴학이 안 되느냐, 단과대학이든 총학생회든 입장을 표명해달라 등 대학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